이마트 새우라면입니다. 돈사골 새우라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의 메뉴 바로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께서 주신 기프티콘으로 산 네, 돈사골 새우라면이고요. 네. 자, 물을 넣어놨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게. 나가지고 돈사골 새우라면 먹어볼 거고요. 스프가 총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미리 넣었고 두 개는 후첨하는 거예요. 후첨 스프 이렇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만들어지고 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지? 요거랑 향미유. 향미유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쭉 짜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 신기하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저 뭐냐 집에 있는 흰다리 새우도 4개 넣어놨습니다. 새우라면이니까 흰다리 새우도 4개 넣어놨어요. 삶아가지고 먹어봅시다. 국물을 좀 마셔볼까? 오. 오라라 유료 펀치 받아라. 슉슉슉 퍽퍽퍽. 슉슉슉 퍽퍽퍽. 네, 어제 못 먹었던 새우라면 먹습니다.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새우야? 새우라고 요거 넣어준 거 같네. 요거 이거 보이시나요? 맛있네. 이게 여러분들 돼지 사골로 만든 새우라면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진한 돈사골 된장으로 맛을 낸 새우라면. 근데 된장 맛은 잘 못 느끼겠다. 진한 사골 육수 맛이 나요. 약간 사리곰탕 같은 느낌인데? 맛이? 새우보다는 사리곰탕 맛이에요. 사리곰탕 맛.
면이 널쩍널쩍합니다. 예. 밥 아직 안 말았어요. 네, 원 플러스 원이죠. 이거 가격은 2,000원이고 원 플러스 원입니다. 하나에 1,000원인 거죠. 맛은 사리곰탕 면에다가 새우탕면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맵기는 뭐 하나도 안 맵고요. 이거 지금 원 플러스 원이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먹을만 하네요. 새우탕보다는 사리곰탕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아, 입술 씹었어. 아. 양은 보통 컵라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엄청 세게 씹었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씹어버렸네요. 105g입니다. 105g. 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씻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네, 혀를 씻거나 뭐냐 입술을 씹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새우탕보다는 사리곰탕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리곰탕보다 향미유를 뿌려놔가지고 뭔가 색깔이 좀 빨개요. 아, 안녕하세요. 이건 사리곰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새우를 살짝 넣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일단 사골육수에 엄청난 진한 맛이 느껴져요. 새우탕이랑 사리곰탕을 반반 섞으면 이런 맛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밥을 살짝 말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밥도 살짝 말아서 먹어보죠. 밥을 조금 가져와야겠다. 후. 자, 밥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말아가지고 먹어볼게요. 맛이 궁금하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국밥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이거. 맛이. 와, 곰님. 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곰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저 다 안 치워줘도 야방 나갈 겁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저 다 안 치워줘도 나갈 거예요. 오늘도 딱 12시 힘내십시오. 되면 나갈 거예요, 12시 되면. 거의 그 정도 때가죠. 아, 진짜 이거 맛이 오묘하다, 여러분들. 사리곰탕이랑 새우탕 반반 섞어놓은 맛이야. 진짜 특이하네. 여기다가 참치 넣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우탕 맛, 네, 사리곰탕 맛 둘 다 나요. 반갑습니다. 신기하네. 맛있네. 이거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사먹을만 한 것 같아요. 2,000원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인데 2,000원입니다. 하나에 1,000원이라는 얘기죠? 국물은 하나도 안 매워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감자탕 먹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오늘은 네, 이게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먹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겁니다. 국물까지 다 먹으면은 살찌니까 국물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네. 가격 1,000원. 가격이 1,000원이라. 참치를 넣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그냥 먹어본 바로는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새우탕면하고 사리곰탕면 반반 섞은 느낌인데 사리곰탕면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나요. 왜냐 이게 새우라면인데 돈사골이에요. 돈사골 완전 혼종이죠? 자, 돈사골에 된장으로 맛을 낸 새우라면이에요. 벌써부터 감칠맛 폭발한다 그 얘기죠. 여기도 지금 MSG 잔뜩 들어갔고 이 된장에도 MSG 들어가 있고 이 새우에도 MSG 들어가 있고 굉장히 진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된장 맛은 뭐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네. 된장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국밥에 새우젓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새우 향이 좀 더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새우 향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조금 더. 네. 아니요. 그거는 별로요. 네. 안 하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시청자분께서 주신 에너지바.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먹어볼게요. 견과류가 35% 들어있어? 자, 요것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씨, 뭐야 이거. 왜 안 까지냐 이거. 이거 뭐지? 왜 안 까지지 이거? 아씨. 그냥 이렇게 까야겠는데. 네. 자, 닥터 유 에너지 바.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씨. 생각해보니까 이거 예전에 막 그 뭐 나오지 않았었나?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한번 먹어볼게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뒤에는 다 초코인 것 같네. 초코바하고 맛이 비슷한데 견과류가 좀 더 많이 들어가? 네. 맛있네요. 영천시장 떡갈비 먹는다고요? 전투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딱히
그냥 고열량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약간 그 아트라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견과류 좀 많이 들어간 느낌. 맛있네. 이거 근데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닥터 유. 의자가 껴져 있으니까 뭔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 뭔가 의사가 처방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트윅스나 뭐 아트락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는 거보다 좀 더 예, 죄책감이 덜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닥터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거 진짜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닥터라는 말에 넣은 게 진짜 정말 신의 한 수네. 그냥 에너지 빠였으면은 아 이거 진짜 몸에 너무 살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살찔 것 같다라는 죄책감까지 덜어주는 이 닥터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냈네.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조리를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새우탕면이나, 그 뭐냐, 저 사리곰탕면과 다르게 조리 방식이 두 가지예요. 네. 조리 방식이 두 가지고, 면도 널찍한, 네. 널찍한 면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내가 새우탕 그리고 사리곰탕 둘 다 좋아한다,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탕보다는 조금 아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리곰탕보다는 살짝 위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리곰탕은 담백하긴 한데 뭔가 맛이 부족하거든. 근데 이거는 다양한 맛들이 한데 뭉쳐져 있다 보니까 새우 맛도 나지, 예, 사골 맛도 나지, 예, 면의 식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미유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향도 조금 느껴져요. 사리곰탕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잡탕 느낌이다.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딱 끝날 것 같아요. 사리곰탕이랑 새우탕 둘 다 합쳐진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먹어.